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자, 지게차가 또 빠졌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전엔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물건을 내려오셨는데 이제 기사분들이 직접 하시다가 저기 보면은 입식 지게차가 한 대 있는데 저게 꼭 저기서 빠집니다. 지금 두 번째죠. 그 전에 이제 빠지지 않게 밑에 뭐 안전장치를 하시라고 권유해 드렸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슬아슬한 상태죠. 저게 만약에 좀 더 나왔다가 빠지면은 사람의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는 상태인데 저런 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도크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저게 바퀴가 앞바퀴를 넘지 않도록 저곳에 어떤 그 각파이프라든가 이런 거 하나만 대줘도, 방지턱 하나만 대줘도 넘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뭐 지게차 군화는 간단하죠. 그냥 들어서 살짝 밀어만 주면 끝이거든요. 간단한 작업이고 이분도 이제 간단하게 두 팔레트만 내리면 됐으니까 저렇게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거죠. 그 정도에서 멈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저 화물차에 있는 거 두 팔레트 마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 한번 떠볼까요? 한 팔레트는 뒤에서 뜨고, 사실 두 팔레트 전부 다 여기서 뒤에서 땡겨낼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는데, 자, 한 팔레트 꽂아갖고 땡기는데 한 팔레트는 되죠? 한 팔레트는 충분히 되는데 저 뒤에 게 안 딸려 나오더라고요. 요걸 갖다가 얹어 놓고, 지금 저런 부분은 이제 도크라 그러죠. 화물차가 거기 대면은 적지 않은 그 높이에 거의 맞거든요. 그럼 뒤에서 이제 저런 물건들을 실고 내리고 하는데 조금 위험한 감이 있죠. 앞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방지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마지막 하나 뒤에서 나올까요, 과연? 그러니까 항상 간단하게 생각한 일이 커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커지면은 일단 경제적으로도 지게차 요금이 들어가잖아요. 영업용 지게차 요금이 추가가 돼버리는 거죠.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일단 경제적인 피해, 그 지게차 요금 더 들어간 거 외에는 그나마 다른 피해는 없죠.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또는 지게차가 앞으로 완전히 떨어졌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길래 다행이죠. 이만한 걸로 액땜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정말로 저렇게 도크에 안전장치가 없는 곳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 정말 위험하죠. 제가 이날도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꼭 거기 방지 턱을 하나 만들어줘갖고 지게차가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좀 큰 차 같은 경우는 저 지게차가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그 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막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것도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큰 사고로 넘어가지 않고 간단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위험은 우리 곁에 있죠.